주제를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패널분들 포함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찾자 그러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일상적인 활동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으니까 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니까 참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인구의 70%까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대만의 한 학자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만 명으로 통제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태리는 10만 명까지 예상된다. 이런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종식될 것이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망이 엇갈리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패널 분들은 개인적인 식견과 더불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일종의 제가 돌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고 교수님부터 먼저. 네, 뭐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대답은 사실은 점쟁이가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는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국민의 어떤 공감대, 그다음에 정보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민들이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어떤 신속한 진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속한 진단 시스템과 어떤 국민의 어떤 이해도 이런 것들이 결국 질병이 퍼졌을 때 빨리 확인해서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들이거든요. 빠른 진단과 빠른 차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로서는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집단 감염이나 이런 산발적으로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여름, 가을, 겨울까지 계속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정도로 어떤 폭발적인 증가, 그러니까 대구처럼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는 않을 거라고 희망적으로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 애매한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린 딱 이렇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최 교수님 어떠세요? 네, 예측은 정말 어렵죠.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예측은 하지 말고 시나리오를 세워 대책만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예측은 잘 하려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그냥 생각해보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종식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메르스처럼 쓸 수 있는 때가 올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적어도 단기간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지금의 환자 발생의 양상을 보면 최근에는 거의 한 100명대에서 신환자 발생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균형을 좀 이룬 시점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전파력, 그다음에 뭐 이런 기온이나 습도의 환경,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주시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방역, 이게 한 100명대 수준에서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것이 하나 깨어졌을 때 다시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갖고요. 그런 면에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더 더워지는 때가 오면 지금의 수준의 방역이 유지된다면 거리 두기가 유지된다면 좀 줄어들다가 다시 좀 불리해지는 때가 오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때가 오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그러니까 뭐 결국 알값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계속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요. 달라진다면 여름이 되어서도 바이러스의 측면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많이 경험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조치들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은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지속된다고 하면 일종의 균형 상태로 단기간에 종식은 어렵고 약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현재 시점 같은 일들이
균형 상태로 당분간 갈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지금 같은 상태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호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경제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활동들이 일어나야 우리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단해서 예측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우리 사태에 대한 그냥 바램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측과 더불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대책까지 두 교수님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외국처럼 강제적인 락다운을 시행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수행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경제적인 피해 손상을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나라들이 그 하는 락다운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율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교나 아니면은 그 집단의 모임 자제,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그 많은 회사들이 자택근무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나라보다도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어느 나라보다도 잘 하고 있고 그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 같은 자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희생자가 나오는데 그 희생자는 대체적으로 영세업자고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나마 그 이 온라인을 통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을 해 나가지만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같은 자율적인 사회적 규제는 그야말로 이 거리에 있는 식당들, 그 다음에 영세민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2차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그 감염 재생 수준을 낮춰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가 특히 이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는 그 우리만 끝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이 같은 지구를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간 접촉을 완전히 분리해내지 못하는 한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숙주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거로 얘가 끝날 것이냐? 얘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장기전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를 어차피 단기전으로 끝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장기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정부도 자꾸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시나리오를 내놔라 아니면 모델링을 내놔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그 어떤 그 전문가도 현재 사태가 일단락 될 거라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외에서 그 수행하고 있는 모델링들을 보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갑니다. 다만 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질 때 유행도 통제하고 경제 활동도 유지할 것인가가 그 문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리는 그 학문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이 많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제 생각에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실제로 이 방역에 대한 것을 방점을 두고 그 정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계속 그냥 땜 방식으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환자가 줄면은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환자가 조금 늘어나면은 또 그냥 그 막 아우성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그 길게 보고 장기전으로 봐서 그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이번 주가 고비다, 다음 주가 고비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어떻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낳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이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민한테 분명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 솔직하게 좀 준비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천 교수님 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우리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버티고 있는 건 어쨌든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민분들이죠. 이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예. 백 교수님 의견 좀. 뭐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러니까 극단적 봉쇄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국 이 문제를 푸는 정도로 성숙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IMF 때나 미국발 금융위기 때나 이런 경제적 위기 때마다 이제 자살이 한 번씩 폭증했는데 그때 결국 그 이전하고 경제적 상황이 급변한 사람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가장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자영업 일부는 뭐 실제 저희 진료실에 오셔서도 뭐 이게 가게를 열어놓은 의미도 없고 뭐 실제 닫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거기 직원들을 유지할 수 없고 뭐 월급을 못 주는 이런 상태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위기 과정에 접근하는 그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들은 현재 굉장히 방역적으로 많이 치우치면서 지자체에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지금 생활치료시설에 상담 전화를 할 때 몇 분은 그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더라고요. 이거 119 통해가지고 긴급한 지원을 요청하셔야 된다. 이거 현실적인 문제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동시에 있다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도 절망에 빠져서 국민들이 이걸 구조 요청을 못하면서 이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리더나 정부에서 이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려야 되고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발견하는 노력과 동시에 여기서 위기에 빠져서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가야지 저희가 한편은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잘 컨트롤해가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을 싸울 때 검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하면서 이제 대처해온 건데 지금 경제적 위기나 위기에 몰린 가정을 빨리 발견해서 서비스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뭐 심리적인 지원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같이 제공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이라는 이제 의료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특히 이제 저소득 계층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 벌써 닥쳐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포용하며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우리가 코로나19로 토론을 시작했는데 토론하고서 약 2시간이 지나가니까 뭐가 좀 이렇게 해결점을 찾고자 오늘의 주제처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여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장기전이라고 해도 뭐 두 달, 세 달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냥 장기전이라는 표현을 주셔서 그러면 제가 저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데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기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저 상황이 열악해진 이탈리아 국민들이 어떤 장면을 보니까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서 이렇게 막 음악을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에 TV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이게 백 교수님 말씀하신 심리적인 지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텐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여태까지 협조가 됐던 거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여태까지 협조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다른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좀 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건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들 오늘 못하신 얘기들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순서 상관없이 뭐 준비되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고 교수님부터. 네. 예.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위기소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는 위기소통을 비관적인 경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낙관적인 장담을 할 것이냐 이 두 개를 사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이런 두 개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한테 이제 올바른 정보가 제공이 돼야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감염병 대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위기소통 5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정보가 신속하게 가고 국민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어떤 국민 맞춤형 행동 수칙을 제공한다. 이런 어떤 위기소통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소통들이 잘 국민과 잘 소통이 돼야지만 어떤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사실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지금 현재 고강도의 어떤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뭐든지 다 제약하는 뭐든지 하지 말라 뭐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국민들 간의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요 정도는 해도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어떤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수칙들이 좀 만들어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그 길가의 플랜카드 거에 나와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모임 자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모임은 세 번이나 이렇게 바꿔주면 될까요? 네,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모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로는 원칙인데 이걸 진짜 뭐 1년, 2년, 10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진짜 그때까지 계속 할 것이냐 그건 사실 어렵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아마 구조적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임을 좀 야외에서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간격이라든지 테이블 간의 간격이라든지 어떤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 문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좀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그렇고 아까 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장기적인 방안은 결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약물학적인 중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이 언젠가 개발되면 모르겠지만 그 전의 상황에서는 결국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수단을 완화하면 완화하는 만큼 위험성이 올라가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위험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비유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죠. 그렇지만 이동을 해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를 이용하죠. 차를 이용하더라도 10km, 20km만 달리게 만들면 큰 사고의 위험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갈 수가 없으니 일반 도로에서는 50km, 고속도로에서는 100km, 110km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의 위험은 감내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위험을 좀 낮추되 이것까지는 허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의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스템이 결국은 아예 안 바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일상이 바뀌어 있는데 저는 이 바뀌는 시스템이 결국은 효율이 좀 낮춰지고 사회가 좀 느려지고 대신 안전을 택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시각과 기대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은 게 처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뭐 이렇게 약물학적 중재가 없는 대유행을 겪은 거는 뭐 1918년 스페인 플루 이후로는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는
신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반복해서 겪었었고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었죠. 그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와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이 중요해져야 된다. 의료의 체계에 변화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런 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쟁을 대비하는데 이렇게 적어도 5년, 10년마다 반복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이 일이 또 오지 않을 것처럼 그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인력이든 뭐 시설이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느리게 살면서 안전을 보장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 교수님 말씀부터 주시죠. 그 앞에 두 분 교수님들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이번에 그 코로나19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또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그 디제스터 상황에서 대응하는 어떤 그 거버넌스나 아니면 의사결정 구조 혹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자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아까 충분히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확진을 받은 상태에서 집에서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을 때 왜 우리가 그 다음 날로 바로 그전에는 그 다음 날로 바로 뭔가 대책을 세우고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제때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 유행 초기부터 환자가 많아질 때 필요한 그 이 중증도의 분류나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 그거는 실제로 대구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급하게 결국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의사결정 구조가 제가 보건대 상당히 답답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디제스터와 관련된 특히 이런 감염이나 아니면 의료 건강과 관련된 디제스터와 관련돼서 아직도 우리가 거버넌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그 이 전문가나 아니면은 전문가 식견 이외에 다른 제3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최원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계속 얘기됐던 그 질병관리본부청을 포함해서 실제로 이런 사태를 그 책임지고 거버넌스 체계를 그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태가 터질 때마다 말이 나오고 다시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 이번에는 진짜로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확실하게 채우고 그 거버넌스에 맞는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가 줘야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 전 교수님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우리가 미처 깊게 토론이 못됐던 주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질병관리본부 분들이 지금 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걸 이제 질병관리청 이런 형태의 이제 정부 조직으로 좀 격상하면서 그에 맞는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네, 그 제 학생 때 그 감염내과 수업을 듣는데 그때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콜레라가 창궐한 지역에 갈 때 뭘 준비해야 되겠냐 하면서 그 100명이 넘는 학생 중에 유독 저를 찍어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나한테 물어볼까 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그냥 잘 먹고 마음 편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신도 없고 별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그럼도 정답이라 그러셨는데 그건 콜레라고 지금 코로나는 이게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이게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설문조사를 보면 알고 계십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불확실성도 이제 잘 받아들이고 계신데 이제 좀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계속한다면 좀 더 세분화된 지침을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그걸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선과 합의가 있어야 이걸 오래 지속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실질적인 고통이 있는 힘든 시기인데
그 해외에서도 이제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를 했던 이전 감염 재난에 대한 연구에서 제일 후유증 없이 회복됐던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은 이타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이게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 이웃을 위해서 이건 참아야 되겠구나 라고 했던 분들이 가장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편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확진된 분들을 또 우리가 응원해 줄 필요도 있겠고 이 시기에 사실 일상이 중단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가정 내에서도 급증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이게 나중에 자기들이 성인이 돼서 이런 재난을 또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부모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줄 시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보내고 또 응원하고 또 성숙하게 대처하는 것들을 또 아이에게 교육할 수 있는 데서도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이걸 바이러스가 를 통한 뭐 공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공생하는 계기로 이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정리 안 해도 다 정리를 해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구체화된 사회적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타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공동체가 공생하는 일을 경험해야 보다 더 성숙되게 일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셨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천병철 교수님, 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님, 그리고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고광표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설 미래건강연구소 개설 기념으로 마련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안 맞이했으면 굉장히 많은 청중을 모시고 했어야 될 자리인데 안타깝게도 소위 무관중 경기입니다.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역학적 탐색,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중대한 요소에 대한 오늘 귀한 말씀들이 아마도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건강하게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